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자신문 읽기 저는 신예나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개최되었던 에어쇼 현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자, 그 제목을 먼저 살펴보시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냥 에어쇼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Green Minded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reen Minded Paris Air Show Takes Off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Green Minded라고 하면 우리가 뭐 경영 마인드가 있다라고 할 때 뭐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Green Mind는 초록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한마디로 친환경적인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리 근교에서 있었던 에어쇼인데요. 이것을 그냥 Paris Air Show라고 표현을 한 것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 Take Off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요. 이게 지금 에어쇼이기 때문에 항공기 관련한 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오프를 썼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항공기가 이륙하다라는 뜻이죠. 이륙을 하면 비행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에어쇼가 개최되다, 막을 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기사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들어볼게요. Green-minded Paris Air Show takes off. The world's leading air show opened Monday near the French capital with a special focus on green issues alongside the usual sales war between Airbus and Boeing. Top industry officials, government ministers, and environmental experts will meet on Thursday to discuss air travel's impact on the climate, and there will be a week-long exhibit on the subject called The Sky of Tomorrow. 네, 내용 확인 잘 해보셨나요? 이 지금 기사 속에 나온 에어쇼가요, 세계 최대라고 하네요. 그 규모로 따지면요. 세계 최대 항공 전시회로 꼽히는 파리 에어쇼가 프랑스에서 개최되었다는 소식이고요. 항공기 제작 업체들의 수주전 외에도 이번 에어쇼에서는 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Green Minded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그러면 기사를 이해하시는데 꼭 필요한 표현들 모아놓았습니다. Today's keywords 부분 한번 먼저 확인해 볼게요. Leading Green issues Sales war Air travel 네, 이번 시간 기사를 이해하시는데 꼭 필요한 표현들이었습니다. Today's Keywords에서는 맨 처음에 알려드렸던 leading이라는 형용사 먼저 보시겠는데요. lead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leading이라고 하면 앞서가는 이끌어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경제에서는 유수의라고 우리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뭐 leading companies라고 하면은 앞서가는 혹은 유수 기업들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명사로는 파생어를 살펴보면 leader, 뭐 leadership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leading도 같은 어원에서 찾아보실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표현으로 air travel 이게 나왔습니다. 항공기 운항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여행을 가거나 뭐 출장을 가시거나 모두 다 air travel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ir는 공중이니까요. 공중으로 여행을 가는 거니까 air travel 이 표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에어쇼에서만 국한되어서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keywords에 나왔던 표현들이 녹아있는 이번 시간의 기사 이제 시작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The world's leading air show opened. 자, 여기 그래서 주어와 동사 부분까지 볼 수 있겠는데요. 세계에서 앞서가는 에어쇼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수의 에어쇼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아, 이 파리 에어쇼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어쇼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라는 뜻이고요. 제목에서는 우리가 제목을 헤드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장 그 머리 부분에 있고 또 기사들을 선택해서 읽는 독자들도 있기 때문에 독자의 눈을 끌어야 하는 그런 목표도 있겠죠.
거고요. 그래서 take off라는 표현으로 바꿔 쓴 것인데요. 모든 전시회나 행사에 대해 take off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에어쇼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이번 전시회도 이제 개막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open이라는 굉장히 무난한 표현을 썼고요. 월요일에 개막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장소가 나왔는데요. Near the French capital 이렇게 나왔죠. French capital 앞에 더가 붙은 것은 네, 프랑스에는 수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the French capital 하면 한마디로 파리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알기 때문에 굳이 near Paris라고 하지 않아도 첫 번째 문장이고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파리 근교에서라는 의미로 near Paris도 가능하고요. near the French capital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부분 한번 보세요. Today's key expression에서도 살펴보실 부분인데요. With a special focus on 뭐뭐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어디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이번 행사가 개최된다는 뜻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ith를 쓰고 그 다음 a special focus를 같이 이어주는데요. 포커스를 맞추다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중점적으로 보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충니다. 라는 의미로 special까지 붙은 거고요. focus 뒤에는요. 전치사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in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focus는 레이저 빔이 쏘아져서 표면에 닿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on을 쓰게 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with a special focus on 무언무언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에어쇼의 스페셜 포커스는 무엇이냐? Green issues라는 것이죠. Green이라고 하면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환경과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쓰여져 왔기 때문에 green-minded라고 한다든지 green issues라고 한다든지 했을 때 독자들이 무리 없게 이것을 환경에 대한 뭐 사안, 환경 문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이제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행사가 개최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번 에어쇼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환경에 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예년의 행사들을 보게 되면 각축전을 벌이는 곳은 바로 이거였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Alongside가 나왔죠. 무엇무엇과 함께라는 의미로 보세요. Alongside the usual sales war 이렇게 나왔죠. 자, sales war는 뭘까요? 여러 가지 전쟁이 있을 텐데 sales에도 전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항공기 제작 업체들이 있잖아요. 뒤에 잠깐 보시면 네, 그 회사 이름도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전 세계에 아마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겠죠? Between Airbus and Boeing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어버스사와 미국의 보잉사, 항공기 제작 업체들인데 그러면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수주전을 벌이겠죠? 그래서 그 같은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각축전이 보통은 벌어지게 마련이다 라는 뜻으로 usual이 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에어쇼의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올해는 그 외에도 환경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이번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top industry officials, government ministers, and environmental experts 이렇게 나오는 그 두 번째 문장인데요. 여기가 이제 주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주어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top industry officials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업계 관계자들이 되겠는데요. top이 붙었기 때문에 뭐 최고위 관계자들 이렇게 보셔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과 government ministers라고 되어 있죠. 각국 정부 부처 장관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각 국마다 장관을 칭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 했을 때 minister라고 하고요. 또 이제 미국이다 하면 secretary라고 하죠. secretary는 원래는 비서라는 뜻이지만 만약에 미국의 그 정부 부처를 뜻하는 것이다 하면 장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각국마다 이렇게 다른 호칭이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일반 명사로
받을 때는 minister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부처 장관들은 government ministers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environmental experts도 나왔죠. 환경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환경 관련해서 아마 회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그 오더를 딴다고 하죠. 수주를 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양상 외에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만날 거예요. We'll meet on Thursday. 그래서 우리 보니까 월요일에 개막을 했다고 했는데요. 개막한 지 며칠 지나서 이제 목요일이 되면은 만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meet라고 하면은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미팅을 가질 것이다. 회동을 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보셔야겠죠. 공식적인 회의를 가질 건데요. 회의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To discuss, 무엇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냐. Air travel's impact on the climate.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air travel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항공기를 운항하는 것이죠. 뭐 화물기 운항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아니면 여객기 운항 다 포함이 되는 항공기 운항. 그래서 항공기를 이제 하늘에 띄웠을 때 그러면 환경에 혹은 뭐 클라이밋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별도로 열린다는 뜻입니다. 임팩트의 경우에는 우리말로도 임팩트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무엇 무엇에 대한 영향이다 할 때는요. effect나 influence와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전치사는 on을 사용을 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또 회담을 가질 것이고요. And there will be a week-long exhibition. 게다가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일주일간에 걸친 exhibition이 있을 겁니다. 전시회, 전람회라는 뜻이죠. 앞에 붙은 week-long은 일주일간 계속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 무엇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라고 할 때 역시 on을 쓰는데요. On the subject 뭐뭐뭐. 뭐뭐라고 불리는 주제에 대해 전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Called the sky of tomorrow라고 했네요. 내일의 하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미래의 하늘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전시회가 일주일 동안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리에서 개최된 에어쇼에 대한 기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으실 거예요. 한번 내용 다시 정리해보세요. Green-minded Paris air show takes off. The world's leading air show opened Monday near the French capital with a special focus on green issues alongside the usual sales war between Airbus and Boeing. Top industry officials, government ministers, and environmental experts will meet on Thursday to discuss air travel's impact on the climate, and there will be a week-long exhibit on the subject called The Sky of Tomorrow. 네, 다시 한번 잘 듣고 정리해 보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Today's Key Expression 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에서는 아까 기사에서 보신 표현입니다. With a special focus on 무엇 무엇, 특히 무엇에 중점을 둔다는 표현인데요. 기사에 나왔던 이 표현은 focusing especially on 무엇 무엇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focus를 동사로 활용한 예가 되겠고요. 혹은 이 focus 대신에 attention으로 바꾸실 수 있는데요. 그때는 pay attention to를 가지고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Paying special attention to a 혹은 무엇 무엇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focus 뒤에는 on이고요. attention은 to와 함께 쓰는 것 잊지 마시고 예문 보시겠습니다. 자, 예문은요. The fashion show was held with a special focus on footwea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패션쇼는 신발에 중점을 두고 개최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치사 유의하시면서 이번 표현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fun facts로 넘어가겠습니다. Dogs snub people who are mean to their owners. Dogs do not like people who are mean to their owners, Japanese researchers said, and will refuse food offered by people who have snubbed their master. The findings reveal that canines have the capacity to cooperate socially, a characteristic found in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species, including humans and some other primates.
이번 시간 Fun Facts는 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정말 사람을 잘 따르는 충성스러운 동물, 그리고 또 사람도 개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재미난 연구 결과가 지금 있습니다. 한번 제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Dogs snub people who are mean to their owners. 이렇게 되었어요. 자, 개들이 snub한대요. S-N-U-B 이 동사의 뜻을 모르시면 기사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무시하냐면 people who 뭐뭐뭐 관계대명사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Who are mean to their owners. 자신들의 주인에게 mean이라고 했으니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은 개들도 무시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Be mean to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에게 심술을 부리다, 못살게 굴다, 못되게 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 연구 결과의 내용을 한번 기사를 통해 만나볼게요. Dogs do not like people who are mean to their owners. 여기까지 보시면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이죠. 이 개들이 do not like people,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누구냐 하면 관계대명사 절로 수식합니다. Who are mean to their owners. 제목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네요. 자신들의 주인에게 친절하게 굴지 않는 사람들. Be mean to라고 하면 그보다 사실은 좀 더 강한 의미입니다. 못되게 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개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Japanese researcher said. 이것은 일본의 연구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인데 영자신문에서 이런 기사 구조를 보시면요. 아, 일본에서 연구를 한 거구나. 일본의 연구진이 그렇게 발표했다는 것으로 바꿔서 해석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and will refuse food. 음식도 거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Offered by 누구누구죠. 그러면 수동의 의미니까 누구로부터 제공된 음식인지 보세요. People who have snubbed their mast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master라고 하면 역시 주인님이라는 뜻인데요. 개들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owner라고 한번 했다가 master로 표현을 바꾸어준 케이스가 되겠고요. snub, 네, 아까 제목에서도 보셨죠. 무시하다라는 표현, be mean to를 이렇게 또 바꿔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먹이를 주었을 때는 이거를 거부한대요. 그래서 refuse라고 나왔습니다. refuse는 거부하다, 거절하다 그런 의미죠. The findings reveal that 뭐뭐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연구 결과는 뭐 research result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findings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찾아낸 결과, 발견한 결과 내용이 되겠죠.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canines, 네, canines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네, 개에 대한 뜻이죠. dogs를 바꾸어서 형용사로도 쓸 수가 있고 명사로도 dogs하고 같은 뜻으로 동의어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들이 have the capacity to cooperate socially. 무슨 뜻일까요? social이니까 사회적으로, 사교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특징은 a characteristic found in 뭐뭐뭐 나왔죠? 어디에서 발견되는 특징인지 보세요.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species 라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혹은 비교적 적은 수의 종에서만 발견된다 라는 뜻입니다. species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포함되는 종이 누구 뭔지 볼게요. including humans, 인간, and some other primates 라고 나왔네요. 마지막에 primates는 영장류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롯한 정말 소수의 영장류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징인데 개들도 사교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어떤 사회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사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게시판 찾아오시면 다시 보기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 또 의견 남겨주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사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